작은 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는 테드는 고객층에게 들려줄 스토리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관리 고문이면 원형 그래프를 보여주고 연준에 대해 언급하고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관해 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가 늘 입에 올리는 것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실외배관 작업을 하면서 성장했는지, 어떻게 12살 때 자신의 옷을 사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배포하는 영상에는 목장에서 소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가운데 문간에 걸터앉아 양철컵을 손에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테드는 책장을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재무 고문들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 뒤에 직함이나 칭호가 따라 붙는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입니다. 친밀감이 신뢰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팩트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차별화는 우리가 누구인지에서 발생합니다. 마케팅 프로젝트 한 건에 10만 달러를 받는 나와 1만 달러를 받는 누군가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10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10배를 청구합니다. 실제로는 2배에 불과한 것에 어떻게 10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로 인식되느냐이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99.9%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그림은 기본적인 머니 피라미드를 보여줍니다. 이 머니 피라미드는 70년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는 근근히 연명합니다. 60%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15%는 괜찮게 삽니다. 4%는 순조롭고 여유롭게 삽니다. 1%는 부자가 됩니다. 1%의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얻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좋아, 이 통계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지? 그 대답은 바로 레니게이드 백만장자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대다수는 항상 틀린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95%의 사람들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통계는 당신이 수행하는 모든 일에도 적용되며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나머지 95%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고 싶다면 95%를 따르면 안 됩니다. 레니게이드 백만장자는 피라미드 상단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수입을 두 배로 늘리는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 단순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더 많이 판매함으로써 더큰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행태는 너무도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간접비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레버리지의 힘. 기본 이상의 소득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은행 대 미래의 은행.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의 은행에 예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레니게이드 백만장자는 미래의 은행을 위한 예금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현재의 은행은 오늘 버는 돈이고, 미래의 은행은 전략적 결정과 행동에 기반해 벌수 있는 돈입니다. 레스토랑 주인에게 주말은 어땠어요? 라고 묻는다면, 주말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테이블을 돌렸는지 대개 이두 가지 중 하나가 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사업에 종사하는 레니게이드 백만장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일 등 미래의 은행과 관련된 모종의 숫자를 제시할 것입니다. 고객의 생일은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 카드를 수집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레스토랑을 찾아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에 혼자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많은 사람이 두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따라서 내가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객의 연락처 파일을 관리하면서 고객의 생일과 배우자의 생일, 자녀의 생일을 챙길 것입니다. 이것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내 미래의 은행에 들어갈 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치의 수입을 노려라.
이것은 놀라움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사안인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생각만큼 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업가만이 돈을 최대한 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피터로 성공 강연의 투어에 강사로 참여했을 때 취한 접근 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각 강연 기회에서 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한 22가지 중점 사안을 담은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을 돌며 연간 25차례에서 28차례 강연회를 갖는 대규모 투어로 장장 9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리스트의 몇 가지 핵심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협상한다. 강연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입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강연가로서 나는 총 매출의 60%를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프로듀서가 갖기로 했습니다. 다른 강연가들은 대부분 그 반대 비율로 배분을 받거나 기껏해야 50대 50 비율이 적용됩니다. 내 강연의 매출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이런 식의 계약을 맺은 강연가는 내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강연가들은 모두 게을러서 주문서와 매출의 관리 및 처리를 프로듀서에게 맡기고 강연을 하고 나서 몇 주 후 우편으로 수표를 받습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가격을 책정한다. 주최 측은 모두가 가급적 낮은 가격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최고의 강연을 제공하며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면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문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확실하게 주문서 양식을 군중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강연 참석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매출을 관리하는 한편 고객 정보를 수집합니다. 청중에게 머물 이유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유인물과 메시지를 제공해 청중이 더 머물며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기다려서 대내 말을 들어봐야 할 10가지 이유 같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합니다. 당신이 무대의 마지막까지 남는 연사가 되어야 합니다. 콜린 파월이나 조지 부시 같은 유명 인사가 연사에 포함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이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또 다음 강연을 예매하도록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어에 참여한 다른 강연가에게 강연회에서 돈을 최대한 벌 수 있는 20가지 방법의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외계인이라도 보는 양 멍한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1%에 해당하는 레니게이드 백만장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책 레니게이드 저자 댄 케네디는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난 4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업체를 적용해 효과를 본 부, 자유, 사업 성공의 7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레니게이드 백만장자의 가장 중요한 교훈, 레니게이드 백만장자 선언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